대길부터 깨채널을 사진 뭐라고? 아니야. 대길부터 깨채널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니 사진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제가 순간 발음이 그냥 훅 꼬였어요. 자 이번 시간 신상 아프리카 식물 오이데스. 아 오이데스는 쉬워. 뭐라고? 파키포디. 아, 네 성이 파키포디요? 파키포디 오이데스 되겠습니다. 가격은 9만원. 이렇게 몸통에 이렇게 가시가 뾰족뾰족. 그리고 상공에서 보면은 요렇게 아우 왠지 익숙한 모습이. 나는 아프리카 식물은 왠지 이파리들은 되게 익숙한 것 같더라. 꽃은 또 뭐시기.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그 우리가 들판에서 그 예전에는 그냥 들풀들 그냥 유심히 안 봤거든. 그런데 요즘은 들풀을 유심히 봐. 왜? 들풀들에서 난 풀들을 본 것 같은 거야, 얘네들을 데려다 놓으니까. 그러니까, 야생화라니까. 그런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토종풀들이 얼마나 돼. 거기다 지금 외국에서 들어와서 하다못해 우리 그 왜 벽 있잖아. 그러니까 벽이 아니라 그 산 같은 데나 뭐 이런 뚝 만들고 막 그런 데다가 무슨 돼지똥이라 그래갖고 그거 쏴갖고 세면처럼 거기 풀이 막 나지. 그럼 거기에서 날라온 그 풀씨들이 거의 다 외국 아 우리나라 풀들이 아니라? 풀이 아니야. 그래갖고 왜 캐치아이라는 그 꽃, 국화꽃 비슷하게 생긴 노란 꽃 있지. 노란 꽃에 가운데 까만 숯 나오는 애 걔가 캐치아이라는 아이거든. 근데 걔 우리나라 꽃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렇게 볼 법한 애들이 지금 이 아프리카 식물에 많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들에 우리나라의 토종풀보다는 외국 풀들이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나도 이파리도 왠지 난 있고 아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관엽에서도 어떻게 보면 볼 수도 맞아. 있고 맞아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외국의 무슨 이런 야자수나무 그래 딱 야자수나무 같아 그러니까 뭐 하와이 가면 이런 거 있을라나? 아 그럴라나? 하와이 가면 자, 아프리카 일단, 식물이 있을라나? 일단 한번 자, 뿌리가 어디 어이없다 정말 어이없다. 오, 엄청 뻣뻣한 이 우리 그 딱 에오니움 속 뿌리. 엄청 얇을 것 같다고 했는데 이게 뭐요? 나는 우동 뿌리 같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땡이야 땡. 완전 무슨 소인재 유적국 이런 애들 뿌리인데 그거 까라솔 막 이런 애들 뿌리? 얘는 손대지 말아야 되겠다. 오케이. 얘도 너도 피울리니? 나오겠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네. 내가 화분 선택을 내가 아주 후보지가 많아. 일단 탈락. 뿌리가 어떤지 모르고 그 막 이렇게 자 자 여기 예쁘다. 여기 그냥 여기 하자. 그래 넣어보지 말고. 아 그래 넣어보지도 않았어. 넣어보지도 않고 선택. 뭐 꼭 그 얘네들은 뭐 시크한 데다 심으라는 법이 어딨어. 그래 꽃 그래 거지. 꽃 원피스도 입혀. 맞아. 멋심이라고 먹고 먹고 그 바지 입혀야 되나? 요즘에 그 남자들도 다 여장하고 그게 꼭 내가 여자였고 싶어서가 아니더라고요. 그 왜 연예인들 보면 난 처음에 되게 그 완전 문화적인 쇼크였거든요. 근데 그게 여자. 그 구두 신고 그래. 손톱에 네일하고 나오는 그 녀석이 이름이 뭐지? 아 몰라. 많아. 있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너도 분홍색 원피스 입어. 입어봐 한번. 그래. 오이데스. 야 뿌리가 그래 이런 뿌리도 있더라 아프리카 식물들. 아프리카 식물들 뿌리 종류들이 조금 있는데 여러분도 보시면 취솔성 뿌리 있잖아요. 그게 진짜 묘하게 취솔성 뿌리가 아프리카 식물처럼 그렇게 지금 보니까 까라솔 원산지가 궁금해졌어. 뿌리가 너무 똑같아서 까라솔. 그 다음에 유접국 소인재 이런 애들 원산지 알아봐. 아프리카일 것 같아. 원래 얘가 이거 휴면기 들어가면 잎이 떨어질 거잖아. 네. 그랬을 때 진짜 방망이 하나만 딱 있는 거 같아. 그렇다 그치? 사장님 맞아 방망이 하나 딱 올라가 있어. 도깨비 방망이.
아 웃겨라. 다 갈아버릴 거야. 다 갈아버릴 거야? 지금은 내가 지금 살아있어. 이렇게 지금 이파리가 지금 나있지만 나중에 호독호독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말씀대로 방맹이만 하나 올라가 있어. 가시는 뻣뻣해요? 가시 아파. 아파? 찔리면 아야 해. 아 댄성 그것도 가시라고 찔리니까 아프지. 아프더라.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선인장하고 진짜 비슷한 것 같다. 선인장 뿌리는데 나는 여태까지 내가 선인장 분갈이를 해본 적이 없어. 해본 적이 있었는데 자세히 안 봐서 기억이 안 나나? 아 왜 기억이 안 나지? 선인장 뿌린 사장님 어때? 무슨 느낌이야? 나도 기억 안 나. 어 그러게. 아니야 선인장 뿌리는 빡시진 않아. 그래요? 우리 얼마 전에 해봤잖아 남봉옥 같은 거. 남봉옥 뿌리. 빡시진 않아. 아 기억이 안 나. 남봉옥 뿌리도 얘랑 아닌데. 남봉옥 뿌리는 야들야들. 야들야들 그러면 얘는 시술송 같았나 보다. 이거 얇은 걸로 해줘야 되겠다. 오케이. 예쁠 것 같아. 뭐라고 이 흙이? 경주금사? 경주금사. 여러분들 어떠세요? 뭐야 저거? 뭔가 다르죠? 저 이거 처음 봤어요. 이거 혹시 살 수 깨끗해. 있어? 아, 뭐 돈 주면 사겠지 뭐. 아니 사장님한테 살 수 있냐는 얘기예요. 나? 어.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거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이게 몇 킬로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거 한 포에 28,000원이요. 한 포에 28,000원? 근데 네. 여기 지금 양이 있잖아. 이거 두 배만큼 나와. 이거 두 배만큼? 어. 야 그러면 양이 많진 않네. 와 이것도 진짜 고가의 원예 요소네. 딱 봐도 최고급 원이죠. 보이잖아. 그래 고급져 보여. 그 엄청 깨끗해요. 깨끗해. 어. 깔끔해. 오. 어 마감처도 딱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여기. 네. 뭐 저곡토를 해도 괜찮겠지만 그 저곡토가 좋은 면도 있고. 네. 조금 단점도 있어. 단점? 어, 그 경도가 약하다는 거. 경도가 약하다는 거. 근데 얘는 모래니까. 그치. 오, 깔끔해. 아우씨. 아우씨. 이쁘다. 있잖아. 네네. 꼭 얘네를. 네. 이렇게 묵직한. 그래. 크리식한, 맞아, 맞아. 만다자리 분이랑 뭐 국화분, 얘도 국화분이긴 한데. 어쨌든. 데다가 좀 그래. 묵직한 그런 화분에다가 심는 것보다. 괜찮은데? 그러니까 다육이처럼 좀 이렇게 심어주면 어때요? 그러니까 왜 꼭 걔네들은 그런 데 심어야 돼? 마음에 들지? 네. 완전 딱 좋아. 이게 완전 그러니까 퓨전 같은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키우시는 분이 마음에 들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게 근데 어쩌 그럴 수 있어. 아프리카 식물만 키우시는 분들은 어머 뭐 화분 매칭이 저래 이러실 수도 있지만 뭐 어때? 우리도 아프리카 식물 꽤나 키우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한번 이거는 어떤 거지? 라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식물 꽤나 키우는데 사랑왕 뭐 걔네들 아닌 것 같죠? 걔네들 원산지 아프리카예요. 걔네들도 네, 자 이렇게 이름 뭐라고? 오이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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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고 좀. 자, 오이데스는 선생님 우리 가격이 얼마에 샀어요? 어머, 가격 얘기도 안 해드렸네. 네, 여기 써있잖아요. 써있네. 그만. 제가 이거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 방맹이 가격도 이렇게. 이거 괜찮더라고. 가격도. 네. 아유, 내가 독특한. 이거 하나 가격 가져온 가격하고 시중 가격하고 네. 이렇게 나도 맞춰야 되잖아. 그래서 시중 가격이랑 내가 가져온 가격이랑 비슷하면 그렇게 쓰는데 시중 가격하고 내가 적용 가격하고 좀 차이가 나. 그럼 내가 그 맞추시죠. 거기에 맞추지. 당연히 맞추지. 맞아 맞아. 더 뭐, 착하면 그냥 착한 대로 가시고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장님도 재배 농장에서 구매를 하시는데 사장님이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재배 농장에서 가격 책정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사장님께서 실제 판매하려고 이제 이게 비교 검색 가능한 게 확인을 했더니 사장님 입고한 가격이 좀 더 비싸다. 그럼 낮춰서 판매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팔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이 대중적인 금액이라는 물론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 아이들은 키운 뭐 그 연수나 아니면 모양이나 굵은 사이즈나 이런 거 봐갖고 다 모든 게 결정이 되는데 그래도 그 애플이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고
얘 만일에 이 아이를 이렇게 이거 밥 많은 애를 네. 구분을 확대를 시켜서 사진을 찍어. 어우 사이즈 그 가늠이 안 돼. 엄청 큰 것 같아. 응. 그럼 거기에 보면 높이, 부피 뭐 이런 걸 다 넓이 뭐 해서 다 응. 찍어 올리잖아. 확대해서 보면은 2cm. 3cm. 아, 저도 뭐 얘기했냐면, 핑크 마녀, 우리 군생 왔을 때, 어머, 사장님, 핑크 마녀 군생 어디 보니까 얼마던데? 하고 봤더니, 센치가 엄청 작아. 나도 그랬잖아. 이거 너무 비싸. 어, 사장님, 이거 비싸.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사장님, 이거 봐봐. 그랬더니, 알이 몇 개 안 되고, 사이즈가 작아.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보시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막 사이즈를 하나하나 재봐서 드리지 못하고 소개를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비교 검색하시는 사이트는 사진이, 저도 지금 이렇게 가까이 클로즈업 하니까 엄청 커 보이지만, 거기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자꾸 포트 사이즈를 알려드리는 게 가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원예용 그 플라스틱 화분이, 규격화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어서 제가 자꾸 포트 사이즈를 알려드리는데 근데 요런 애들은 또 포트 사이즈가 의미가 없는 게 모양이 어떠냐 얼마나 좀 특이하냐 요런 거에 따라서 가격대가 지금 좀 정해지다 보니까 나도 자대고 얘네들 구근 사이즈 확인하잖아. 아 그럼 사장님 거 대보고 어이씨 이렇게 싸게 나와 있는데 날 이렇게 비싸게 줬어? 어이, 나 싸게 친 거야. 아 우리 이러고, 똑같아 이렇게. 이러고 네. 그걸 아, 재보는 거야? 아 그러면은 아, 내 게 싸네 이렇게 하시면서 맞아.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도 눈이 뜨근거려져 갖고 사이즈 이거 누구면서 가면서 이제 딱 비교 검색 가능한 사이트에서 보니까 사이즈가 작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네. 그 확인을 안 하고 가격만 보고 전화해 농장에다. 아 똑같네. 나를 도매가가 우리... 이렇게 한데 나를 도매가를 이렇게 좀나 어떻게 팔아먹으라고 이러면은 아 그 사이즈가 작은 거야 걔는 막 이래. 아 웃겨.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그래. 아 그냥 뭐야. 괜히 뻘쭘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똑같은 그거 하고 계시네. 보셨지 여러분들? 나라고. 이제 용가리 통보야 이래야지 또. 자 이번 시간 우리 사장님하고 신상 아프리카 식물. 아우 야 너 분홍색 원피스 입으니까 이쁘다야. 자 오이데스 분갈이 물 언제 줘? 일주일 있다. 일주일 있다? 그거 안 건드렸잖아. 그래. 일주일 있다. 얼마만큼 줘? 살짝. 살짝. 우리 다육 처음 분갈이하고 물신 거죠. 살짝. 그럼 여러분들 종이컵 한 반컵 정도를 뱅글뱅글 돌려서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저기 뭐야 얘네들은 지금 거의 휴면 들어가는 애들이 많으니까. 얘는 아직 이파리가 쌩쌩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또 두 번째 물 줄 때는. 네. 조금만. 그 여기 이렇게. 밑에다 한 10초만 담글까? 여기다 10초만 딱 담궈서 이제 그것도 물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맞아. 왜냐면 이 상면에서보다 그냥 이쪽에서 살짝만 먹고 좀 그거 하라고. 밑에까지 내려가려면 물을 많이 줘야 돼. 맞아. 그러니까 요만큼만 그럼 또 가슴이 일어나고. 딱 좋지. 맞아요. 이번 시간 사장님하고 오이데스 분갈이했어요. 구입하신 분들 분갈이 참고하시고 물 주는 방법도 참고하세요.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